오늘은 그 국정원장 후보자의 후보자가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역량과 자질 그리고 윤리와 그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에 임하면서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합당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법 송금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런 분입니다. 본 의원은 또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북한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정권과는 좀처럼 협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중요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유혹도 커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국정원을 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 문제에 강점이 있는 분인데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강점도 사실은 비밀 협상에 국한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처럼 북한 관련 국정원의 역할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대정부 전복근무 차단, 산업 스파이 색출, 대공활동, 방첩활동, 대테러활동, 국제범죄조직 수사 등 중차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해킹해서 비밀자료를 빼내가고 국가기관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혼란을 조장했는데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막는 것도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후보자가 증대되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현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은 물론 국정원이 실제로 해야 될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임기 말에 정치인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후반부의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의 제1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 협상과 국내 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본 의원은 과연 이 후보자께 있어서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의 편입학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단국대학교가 대답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은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쓰신 게 맞죠? 이건 단국대학교 저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고 하는 여러 국민들이 다 보신 자서전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본인이 쓰신 삼남한상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삼남한상은 다 쓰지는 않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거짓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재수를 하신 게 아니고 광주 교육대를 가셨고
졸업하고 당국대를 가셨는데 다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할게요. 이 책에는 보면은 재수를 하셨다고 돼 있고 군대에 가서 당국대에 편입하고 군대에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 박지원 후보자가 쭉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후보자의 말 나오죠? 대개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영웅적 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했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중 인격자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 가면 좋겠다. 2017년 대선 직후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후보로 임명해 줘요.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바뀜은 그 진폭이 아주 크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보자를 저희가 검증하면서 당연히 감안해서 검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물론 조태영 의원님은 청와대 NSC 차장, 외교부 차관 등 전문 외교관으로서의 모든 식견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불법 송금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특사로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부를 했고 그러한 문제는 현대에서 7가지 사후부 대가로 또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국정원의 계좌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외교 협상을 많이 할 때 즉 닉슨이 미국과 중공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은 많이 참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 업무 전반의 전문가가 아니다.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원님처럼 외교 전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폭넓게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국정원장으로 적합한가? 우리의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또 의원님들도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 정치 개입은 단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도 그러한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자서전에 예. 재수,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능망염을 7번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꾸 의과대학을 가라는데 제가 사수인가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수를 저는 의미했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쓴다, 책을 쓴다 하면은 대필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쇄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 재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전경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전두환 환영위원장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망명시에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민주화의 벽돌 하나라도 놓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 많은 비난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두 번 뵙고 그 용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무도 생각 제가 모두 인사말 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닌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가 통치자로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국정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처럼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북한 전문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